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시간.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칠성시장 내 대구 청과시장 상인들입니다. 시장은 오전 5시부터 문을 열지만 상인들은 그 전에 해둬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식당 대학된 대란 그렇게 밤사이 고요했던 시장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 2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나왔어요. 네, 오늘 뭐 준비할 게 많아. 원래 시장 사람들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부지런해야 되겠다. 상인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들만큼이나 부지런한 손님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익숙한 듯 자리에 앉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 알뜰한 손님이셨네요. 채소도 사고, 파도 사고, 뭐 정구리도 사고, 건어물도 사고, 생선도 사고. 아니, 칠성시장에는 다양한 품목이 전부 다양하게 다 절비대가 있잖아.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잖아. 그런 거지. 이제 채소고 과일이고 전부 종합시장이잖아, 이게. 없는 게 없이. 천문방 15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장을 보는 손님. 그런 거 없어. 돌락하면 무조건 다 좋아버려. 10원짜리 뭐 예를 들어 5만 천 원이잖아. 5만 천 원 좋아보지. 5만 천 원 깎아주기 그런 거 없어. 우리가 깎아주는 거지. 5만 천 원이면 내가 5만 원만 딱 받아요. 그래 오래됐잖아 우리는 단골이. 그래도 파는 입장에서는 뭐 좋든 나쁘든 답답한 게 없잖아. 팔라 좋은데 우리 한 식과 한 가지. 30한 5-6년 거리에. 그렇지. 인연이 맞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기 인연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은 밀림시대 있잖아. 밀림시대 다른 수목이 확 오거져 있잖아. 그럼 태풍이 불면 막 가지 흔들리잖아. 고요가 오면 상처가 나는 게 붙는다니까. 그런 묘한 인연이 있어. 사장님들이랑 그런 인연이세요? 그렇지, 거기지. 인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건 언제 간 준비? 지금 다한 건데. 갈라굴라가 있길래 전번에 전에 딱서라 그러다가 바로 시간 청과시장 안의 생선가게. 사장님이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오늘 뭐 사러 오셨는데요? 야채고 뭐 고등어하고. 저게 원래 고등어 전문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도 오고 이러고만 이제 사람들이 안 왔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안동강 고등어하고 안 바꾼다 할 정도로 여기가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래요. 선생님, 고등어 이거 몇 토 막네요? 몇 토 막네? 두 토 막. 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남편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님이 직접 생계를 다 꾸리신 거 같아요. 그렇지. 그래가 우리 남편이 좀 건강이 제가 같이 했는데 또 건강이 안 좋아가 갑자기 하늘 나갔다.
남편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는 거 아니다. 놈들이 대하는 게 하늘 해봐 땅이다고. 내 자신도 살아가면서. 30년이 넘도록 좋은 날에도 싫은 날에도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고 사는 저 텔레비전 하고 무슨 간대 시장 나오면 돈 버리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 재미로 산다. 빨리 여기서 뭐 드릴까요? 율무, 커피. 저 아침 한 5시 40분부터 우리 상인들한테 배달하거든요. 내 제일 첫 집에 가는 게 참기름집, 그거는 냉커피. 이 콩나물집은 커피. 그리고 야채집에 가는 저거 율무. 그리고 요 안에 야채집은 전부 다 마차. 아침에는 거의 다 마차 율무를 많이 잡사요. 그래. 그렇게 뭐 잠깐 허기를 면하려고. 잘 드세요. 시장이란 공간에서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니 상인들은 서로의 기호는 물론이요 어려울 때 돕는 살뜰한 이웃사촌이 되었다는데요. 아이고, 살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요. 도마도로 가는데 도마도가 안 갈려요. 그러가 우리 이웃 사장님한테 의뢰했어. 좀 까 해달라고요. 칼쟁이 됐네. 칼쟁이 됐군요. 그렇지. 뭐 되는 건니야. 이건 내 거야. 한번 재봐. 네네. 써보겠습니다. 감사. 실험해봐. 아이고 잘 드네요. 어? 잘 들어요. 고맙습니다. 칼가는 또 선물. 서로 도우면서 해야 재밌지. 사장님. 사장님 한 잔하세요. 수고비 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가지는 아무리 부자라도 혼자는 외롭고 쓸쓸해. 서로 도움다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아, 맛있다. 칠성시장은 처음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반듯한 시장이 아니고 인근의 그 무태, 조야, 또 뭐 하양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15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시장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면서 그렇게 됐죠. 직접 기른 농산물을 가져와 난장 형태로 열렸던 옛 칠성시장.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만나고 교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통 사람들은 시장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장흥섭 명예 교수입니다. 전시실 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품을 팔아 직접 구매하고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한데요. 주로 시장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랍니다.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푼돈, 너, 황소사자. 그 한 4, 50년 전에는 이 저축에 대한 캠페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 동통에 푼돈, 너, 그 황소사자 하는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담았는데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는 오래도록 빛나겠죠.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면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